그래서 이 함경의 가르침이 대단한 분들, 과거에 깨달으셨던, 현재에 깨달으셨던, 미래에 오시려서 깨달았던, 믿던 어떤 분도 깨달으면 똑같이 마지막 안내해야 될 대목은 일체가 오직 마음이 만든다는 일체의 유심절을 안내하신다. 그게 함경의 코스예요. 그래서 함경을 80권을 일일이 세주 몇 분부터 많은 강의할 일이 저는 전혀 없어요. 왜냐면 그 함경의 골수가 뭔지 알고 그걸 지금 생활 현장에서 활용하시면 함경을 생활 속에서 쓰는 분이잖아요. 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그 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지 그 속에 들어있는 뜻을 알고 그 뜻을 우리가 직접 반영하는 데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경 공부는 다른 게 아니라 뜻을 알고 반영하는 것이다. 그래서 80권 함경을 일일이 공부 안 해도 함경의 고수는 이걸로 다 총정리가 됩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 일체가 마음이 짓지 않은 게 없다고. 그러면 마음으로 이걸 만든다. 이 우주도 마음이 만들었다. 자신도 마음이 만들었다. 다 마음이 만든다. 자기는 그게 믿어져야 돼. 그럼 자기는 함경을 활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양자물리학이라는 과학 분야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실험을 통해서 밝혀놨다. 그래서 그 실험을 통해서 밝히는데, 저는 함경 공부하실 분에게 오늘날로 함경 이름을 어떻게 바꿔놨나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오늘날로 함경 이름은 이게 왓칭입니다. 이게 관찰입니다. 보는 놈, 보는 놈을 공부하는 거죠. 보는 놈이 뭐냐? 마음이다. 마음이다. 그 보는데 다 만들어져. 이렇게 이게 김상우 시인이가 쓰는 책입니다. 만약에 함경 공부하고 싶으면 저는 이 왓칭을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함경 공부를 다 마친다. 이 80함경은 하나도 한번그 어려운 거 공부 안 해도. 암기의 골수 가르침인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하는 것을 실제로 증명해놨으니까 더 빨리 믿음이 생길 거예요. 와 진짜네. 그럼 하나씩 해보자고. 모든 게 마음이 만든다 했을 때 어떻게 마음을 만드는지 너무 자세히 실험을 통해서 소개해놨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잘 보라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 이 고정관념이 이게 깨어져서 도달하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자, 우리는 나이가 들면 늙게 되어 있다. 이따 이거. 그죠? 늙게 되어 있다. 이랬잖아요. 나이가 들면 늙게 되어 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란 말이야. 혹은 상식이란 말이야. 이런 게 우리는 고정관념으로 딱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일체가 마음이 짓는 거다 했잖아. 우리가 나이가 들면 자연이 늙게 되어 있다고 마음이 지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이건 함경이잖아. 그래서 아주 심한 젊은이들에게 단 3주 동안만 아주 건강한 젊은이에게 3주 동안만 침대에 누워서 나는 늙었다. 나는 지금 은퇴를 했다. 나는 이제 운동도 할 수가 없어. 이 생각만 3주만 하라고 실험을 해가
검사를 한 데이터를 보여줘. 전부 다 죽어지고 기능이 다 약화되고 다 늙어버려. 그것도 3주밖에 안 했는데. 그럼 왜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늙어야 늙어지는 줄 알았는데 다만 마음이 3주 동안 마음이 나는 지금 은퇴한 사람이야. 나는 지금 늙은 사람이야. 나는 운동도 못해. 이 생각 마음으로 마음으로 한 게 그거밖에 없어서 3주 동안 침대에 있는데 다 늙어버려. 이런 거를 왓츠이나 책에 실험한 어디에서 어떤 분이 어떤 대상을 통해서 실험했다고 자료를 다 밝혀놨어요. 그래서 지금 마음이 다 만든다는 것을 증명해놨다고 하나하나. 그러면 이렇게 갑자기 늙어버렸는데 아 나는 5분만 다 침대에 일어나서 생각해 나는 서 있을 수 있어. 이거 5분만 해봐라. 5분만 서 있을 수 있어. 그 5분만 하루에 한 5분만 서 있어. 난 서 있을 수 있어. 이것만 하고 3주 전에 금방 또 다 젊어지면 이렇게 정확하게 마음이 짓는 사례를 다 밝혀놨어요. 예를 들어서 60이 넘은 사람들 자기들 그동안 운동해가고 이게 욕기 같은 거 들 수도 없어. 그런 사람들 데려다 놓고 마음으로 나도 욕기 들 수 있어. 이런 거 하라고. 그 욕기를 실제로 들어봐라. 근데 한 일주일 지나면 젊어진 거지. 욕기를 빡빡 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마음이 안 되냐.